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더욱더 보람되고 발전된 이런 양상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침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임 회장 이동근 회장이 잠시 그 가정적인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던 관계로 한 반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고 또 그 후로 또 제가 9월 중순기부터, 18월 중순기부터 제가 이 남은 잔여 기간을 이제 맡아서 진행하는 거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북방선계의 이제 사회보고는 뭐, 내세우고 나타날 것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북방선계는 설립연도 1989년, 오랜 세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립 인원은 김명주 장로님, 전명산 장로님, 이종철 안수 집사님, 강릉선 집사님, 칠일자 본사님이 이처럼 이제 합심하여서 다섯 분이 창립 인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교 초대 회장은 이제 1989년부터 97년까지 김명주 장로님이 하셨고 2대는 또 역시 장선봉 장로님이었던 3대는 이종철 회장님이 계속 역임해 오다가 또한 2013년에 보면 이동근 회장님이 새로 이제 젊은 회장으로서 유입이 되고 북방선교 회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창을 준비 뜻 가운데서 화합하고 더욱더 하문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북방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발전되었다고 자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근 회장님 이제 뜻하지 않은 그런 공백기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북방선교가 조금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침체기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한 제가 남은 잔여기간은 또 활성화 있게 이루지 못한 것 또한 한편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함께 아울러 전해드리는 바입니다.